오늘도 밤까지 소낙성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내일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좁은 지역에 비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한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밤사이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비예보가 있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은 28도, 거제는 27도, 밀양은 29도, 창녕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7도, 김해와 양산은 29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동해 남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이미 지반이 약한 지역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